안녕하세요. 저는 햄릿이라는 연극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는 가장 이성적인 우리 햄릿의 친구이자 종인 호레이쇼 역을 맡고 있습니다. 정말 이성적인 역할을 인정하게 표출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지만 전 연습장에서 굉장히 감성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하고 동료들이 열심히 책을 보면서 리딩을 할 때 그 평생 무대를 지켜온 분들의 그 열정과 그리고 연극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저한테 감성으로 다가와서 이성적인 역할의 호레이쇼 역을 조금만 눈물이 조금 지금 나면서 묘하게 이렇게 전후회 같은 게 느껴지는 연습장소가 저한테는 참 귀하고 배우로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갖는 그런 묘한 감정이 매일매일 교차합니다. 그 우리 선배님들이 한 번 더 해볼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 모습들 그걸 스태프들이 보면서 또 후배들이 보면서 정말 감동이라고 박수를 쳐보냅니다. 선배들은 고민 안 하고 연극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정말 저희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이 전후의 동지의 이건 제 역사상 이런 느낌을 가지고 연극을 하는 건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부 사랑스럽 사랑이 막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또 좀 어려운 거 하나는 같이 방을 쓰는 사람이 연출을 하기 때문에 대부들을 좀 힘들게 하면 제가 괜히 미안하고 대부들 편에 서서 막 항변하고 싶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생소기 때문에 연출가한테도 아주 잘해주려고 햄릿 끝날 때까지는 열심히 잘해주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선의 좋은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선정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